괜찮은데 여기? 나쁘지 않은데? 분위기도 좋고 바닷가에다가 온지 있는데 이거? 집터를 누가 만들어놨네. 아, 누가 집을 지어놨구나. 문 하나 열려있어. 설마 또 함정은 아니겠지? 맨날 이렇게 열어놓고 함정이더라고. 상자 엄청 많은데 하나도 없어. 템이 털린 건가? 얘도 다 털린 것 같은데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기본 저기 아궁이랑 이런 게 다 있어서 여기를 잘 꾸미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여기를 찾아올 수가 없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슬슬 밤 되는데. 지금 세컨딩 가는 쪽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저기 위험한데. 잠시만, 저 총 들고 있는 애 있는데. 저 사람은 진짜 잘 찾는다. 케이캅스님 도망치고 있어. 지금 밤이라서 위험한데. 일단 여기서 오늘 밤을 보내야겠는데. 저랑 같이 함께 먹을 것 좀 있어요? 저 나무 있으니까 저 뒤쪽에 집 짓죠. 네. 다이스님, 이제 보니까 박쥐시네. 초음파처럼 이 부금을 틀어가지고 자기 위치를 확인해서 내 위치를 찾는 방법이구만. 맞죠? 노래를 부금을 흘려보내서 본인의 위치랑 내 위치를 가늠하는 거 아닙니까? 박쥐네, 박쥐. 네? 맞아요? 그건 것 같은데.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 보니까. 빤쭈님? 일단은 여기 근처에서 보내야겠어요, 시간을. 뭐 밤이네. 여기 근처에다 집을 짓죠? 그럼 제가 그냥 하나 짓을게요. 네, 여기. 여기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야, 여기 뭐 문만 달아놨냐? 문만 달아놨냐? 어? 문만, 뭐야? 문 없나? 여기 문 열렸다. 여기 안에서 있으면 되겠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달의 위치는 이제 위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를? 알아서 찾아오세요. 야, 뭐 알아서 찾아오는 거지 뭐. 몰라 이제. 아, 나도 몰라. 여러분들이 찾을 만한 곳에 가면 죽어요, 제가. 나도 몰라. 알아서 찾아와. 알아서 찾아와서 오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이거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괜찮으세요? 네, 설명해주세요. 뭐? 이게 용광로거든요? 네, 아, 예. 이거 용광로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지금 작동시켜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 금속 광석을 철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철로 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요. 그 총으로 다 때려 죽이죠. 알겠습니다. 때려 죽이는 거는 팬디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맨을 할게요.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팬티미님, 당황시킨 게 재밌냐, 왜? 야, 그 문명의 차이가 엄청나는 거네. 뭐, 10호도 있대요. 폭탄도 있대, 10호 폭탄도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는 뭐 한 거지? 맨날 응? 이거 만든다. 이 어? 인디안처럼 우르르르 이거 나 하고 있고. 어? 우르르르 인디안이었어. 지금 뭐야? 뭐야? 김치님 왜 총 쐈음? 누가 쐈어요? 두유노 김치님? 김치님! 누가 날 쐈어요? 누가 날 총 쐈어? 어? 간다 임. 김치님 총 든 거 봤어요, 김치님. 김치님은 스파이였습니다. 사실 못 봤는데. 사실 못 봤는데. 도망갔어. 김치님 죽이나요? 두유노 김치님 오셔가지고 총을 저에게 주시면 같은 파티로 인정할게요. 아니면 그냥 적입니다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알죠? 형님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철캐서. 아 총을 만들었다고? 드세요. 그게 제일 싸구려 총이거든요. 이거 뭐야 핸드캐논. 이거 가지고 아까 그 그런 기관총 샷건에 대결할 수 있을까? 이거 총 맞아요 이거? 총이 아닌 것 같은데. 당근 아니야 이거. 잠시만요 총알 만들어 드릴게요. 과일 가는 거 아니야? 화승총. 화승총 아니야 화승총. 야 이거 문명이야? 팬티가님 감사합니다 진짜. 발전하고 있다 팬티가님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화승총을 발견했습니다. 돌도끼에서 여기서 요렇게 발전을 하다니. 그리고 그거 한번 쏴보세요. 바로 왔다 총이! 부싯돌로 해야지 나간다고! 하지만 장전하고 빵! 14발이다 그래도 뒤졌어요. 한 명은 보낼 수 있어. 누구야? 어쌔신 크리드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총. 자, 안 쏘고. 쏘는 척 하면서 안 쏘고. 오! 아, 비켜 위험해. 철이야, 철. 어, 해 뜬다. 아, 해 뜨네. 됐어! 데트. 아, 예. 아, 여기입니다, 여기. 해 위치 여기에요. 여기. 여기. 네, 아침에 뜨면 이제 노래도 나오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쪽이네. 동쪽이니까 저쪽이. 왜 서쪽 끝이네요. 서쪽 끝. 인천이네. 인천. 우리가 인천 쪽이야. 이제 오늘부터 파밍하면 될 것 같은데. 아침 점호 좀 해야겠는데. 지금 다 모여보세요. 지금 누구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줄로 서보세요, 한 줄로. 다이스님, 혹시 국민체조 노래 있습니까? 다이스님이 선창으로 체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구호를 넣어드릴게요. 네? 네, 다이스님이 기준하고 노래 틀게요. 있을 거야. 이 누구야 얘? 멘토님 줄 서세요 줄. 국민체조 합니다. 국민체조 없어? 다이스님 부금 없어요? 나도 없는데. 나 이거밖에 없는데. 제 건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야, 이걸로 하자, 이걸로. 자, 다 같이 운동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자,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바이스, 빤쭈님, 그리고, 뭐라고 있죠, 이분? 기용? 그리고 이분이, 아이카모님, 이카모? PSM 빌님, PSM PPE님, 그리고 멘토님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네. 야 이 노래 꺼요 꺼. 이상한 노래 아니야 이거? 자 이제 파밍하러 갈게요. 파밍하러. 가사가 나오면 안 되는 노래네.
지금 할 거 없으신 분. 뭔 소리야? 세컨님 오셨어요, 세컨님. 아, 세컨님 왔어요? 아, 깜짝이야. 저기 계세요, 저기. 저쪽에. 세컨님, 어이구! 와, 여기 파밍 엄청 되네. 찾아오셨네. 세컨님 옆에가 집주인님이세요? 불 던지는 거야? 야, 권총 준다, 권총. 안녕하세요. 템 봐, 템 주는 거 봐. 장난해. 꿀 많이 들고 오셨어. 난 하나도 못 먹었어. 근데 보니까 다 9mm 피스톨인데. 나도 9mm 피스톨 하나 주면 안 되나? 아 참. 감사합니다, 세코님. 찾아오시기 힘들으셨겠어요. 내려가죠. 그러면 만들 텐데. 근처인 거 같은데? 땡기다.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완전 멀다. 저도 더 멀다. 멀어, 멀어. 감사합니다, 세코님. 끝에서 끝이네. 아, 끝에서 끝이에요? 네, 끝에서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고님이 집주인이에요? 수홍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집주인. 일단 집주인. 일단 집주인인 거야. 네. 이사를 가시죠. 아, 명의도 있어요, 그 집에? 이사 가자고? 문은 만들 사람 집이 좁아서 이사를 가야 돼. 아이템이 너무 많다. 아니 세코님네 집이 좋아요? 우리 다 수용 가능합니까? 아니 집은 여기가 좋아요. 그게 많은데. 여기가 좋죠? 집은 여기가 좋은데 거기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옮겨야 돼. 그러면 세코님이 세코님이랑 같이 가서 옮겨 오실 분 있나요? 세코님 여기로 오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세코님 집으로 이사해도 되잖아. 우리가 사실 여기 아직 털을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뭘 지은 게 몇 개 없거든요. 저거 다 우리가 빌린 거예요. 나무가 한 2,500개 정도 있고 뭐 대략 많긴 많은데. 뭘 던지는 거야? 되게 빨라. 치킨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치킨이다, 치킨 배달이다! 얘들아 이사 가자. 어? 우리끼리 안 되겠다. 지금 치킨 먹으려고 다 모여드는 거 봐. 어? 우리 저기 세코님 집으로 갑시다. 어? 어? 비둘기 먹이자. 비둘기들도 아니고 우리 없잖아. 다들 챙길 거 챙겨가지고 세코님 따라서 출발할 준비하세요. 다들 이동할 준비하세요. 민족 대 이동합니다. 세코님 이동해요, 이동. 이동! 이동! 자, 챙겨서 이동할 준비합니다. 뭐야, 저거. 문이 날아다녀. 벌써 해체하는 거야? 자기 문을? 야, 누가 여기다 이거 깔아놨냐? 식량 가져가야지. 이거는 어떻게 해요? 놔둔 거 해야 돼? 여기 문이 날아갑니다. 날아가지. 우리 이사를 축복하고 있어 지금. 다들 다 씻으면 저기 모여서 가죠. 야, 쟤네 벌써 출발했어. 야, 같이 가. 민족 대이동인데 같이 가자. 선두 반복. 선두 반복. 움직이는 건 밤에 움직여야 안전하지. 여기 왜 이렇게 잘 붙어? 고고고고. 긴 여정이 될 것이야. 끝에랑 끝이었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총이 있습니다. 세코님이 주신 총과 옷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야, 근데 우리 샷건 기관총 맞고 다 죽지 않을까? 우리 또 풍월량 방송 보시는 분들의 클랜 이름 뭘로 하지? 김끌기 부족? 자, 세콤님 마을로 이동 중입니다. 방사능. 방사능, 방사능. 방사능 지역.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누가 봐도 새콤족이라고? 길만 따라가면 집 나온답니다. 길만 따라가시랍니다. 길만 따라가시랍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근처에 우리 편인 척하고 같이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각자 옆에 얼굴들 기억해 놓으세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뒤에 좀 기다릴게요. 뒤에 좀 기다릴게요. 선두 반보, 선두 반보. 뭐야? 누구야? 문수 장난치지 마. 저거 뒤에도 온다.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 집주인이 와야 돼요. 집주인. 집주인 어디 갔어? 맨 뒤에 집주인이 왔어. 아니야,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 정말 빨간 거 뭐지? 근데 집주인을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 달려요, 달려. 고고, 고고. 빨간 거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구나. 와, 레이저 쩐다. 장난이야, 완전 쎄, 총! 야만인데. 총 되게 쎄! 난 컨트롤 할 수 없어, 이. 무서운 집단이야.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이 집단의 운명은. 일단 담당을 모여야 되고. 지금 보시니까 제작하는 거에 흥미있어 하시는 분이 몇 분 보이고. 그냥. 순전 여기 앞에 가시는 분들, 뭐 빨개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카메라에 나오면 좋으신 분들도 몇 분 보이시고, 예, 그리고 싸우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저에게 좀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여차하면 저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 적절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얘기하는 거 아니. 분담하면 됩니다. 아이고, 마이크도 안 켜는데 뭐 듣고 있는 방송으로. 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섞겠다는데 찔리시나? 부금 수사가 또 부금 틀었네요. 무슨 노래지? 앞사람 뒤통수 조심! 앞사람 뒤통수 조심! 앞사람 뒤통수 조심하래. 장난 아니야. 이게 뭐야? 누구야? 죽어있어! 막 시체 밀고 지나가! 무섭다 좀! 좀 무서워져 우리 집단! 발표 나고자 발생했다. 우리 구급차도 없는데 누구시지? 선두 반보, 일단 선두 반보, 선두 반보. 고기 먹다가 사람 머리 찍는다니까. 지금 너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통솔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막 죽었어요, 자르바님. 한 명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템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총기 사용의 제한을 엄격. 뭐야? 죽었... 뭐야? 야, 누구야? 누가 있어? 이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누구야, 이거? 러브풍? 야, 템은 제가 계산합니다. 자, 일단 총기 제한을 합니다. 총기 사용 엄격히 제한할게요. 나간 거 같기도 하고. 총은 쓰지 마세요. 총은 저기 앞에 세코님하고, 세코님, 저기 집주인님하고, 그 다음에 멘토님하고, 빤스가님만 써주시고, 나머지는 다 도끼질 하세요. 아시겠죠? 출발, 출발. 배고파서 죽었다고? 아, 달리는 도중에 배고팠어. 얘기를 해야지. 아, 마이크가 안 되시나 보다. 뭐야, 조명탄 눈이네. 헨젤과 그레텔이야? 지금 그리고 달 밑입니다. 달 밑이에요. 달 바로 밑입니다. 찾아오시는 곳이 달의 바로 밑이요. 다 왔어, 다 왔대, 다 왔대. 아, 금방이네, 금방이네. 금방이라고 이제? 아, 우리 랩 뛴다 근데. 와, 랩. 오케이, 세코님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코님과 조고님의 집. 일단은 여기서 세코님네 집, 조고님의 집에서 아침을 맞고요. 여기서 이제 씻고 아침에 만날게요. 씻는다고요? 네, 씻고 알아서 먹을 거 먹고 해결하세요.
자유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자유시간이에요. 박정. 에이 왜 그래, 문 열어줘야지. 왜 문 열어줘야지. 장난치지 마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형씨 아이템 챙기신다고. 침낭은 어디다 대지? 뒤섬 침낭 아이템 챙기다 우리 들어오기 전에?